안녕하세요. 파파제스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시골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시골에 내려온 이유나 어떤 저희의 그동안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네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뭐 맨날 집순이라고 지냈죠.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썸네일에도 얘기를 했듯이 귀촌이 아니라 이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이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귀촌이라고 하면 돌아갈 귀자에다가 시골 마을촌자를 써서 시골로 돌아갔다는 건데, 저희는 사실 도시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시골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동할 리자를 써서 그래서 이촌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는 돌아갈 시골이 없죠. 요즘 세대들이 특히나 그렇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보다 먼저 도시에서 살았던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시골이라는 의미가 잘 없는데,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둥지를 여기에 새롭게 튼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충남 보령으로 이촌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왜 시골로 왔나요? 저는 사실 아기 낳으면 좀 시골에서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 도시는 뭔가 아이들이 사실 놀만한 곳이 잘 없잖아요. 꼭 뭐 돈을 써서 어디를 가야 되거나 이런데, 저는 물론 도시였지만 약간 시골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뭐 가재 잡고 벗지 따고 산에서 좀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로라한테도 이런 기억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도시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라도 유년 시절은 시골에서 보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행님 어떠세요? 네. 저는 도시 안에서도 조금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항상 살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예쁜 안양유원지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쉬게 되면서 영화를 되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은둔형 부부가 되었는데,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다가 그날 새벽에 저희가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함께 리틀 포레스트를 보다가 저거다. 심장이 뛰는 걸 맞아. 같이 느끼고, 저희가 뭐 새벽 2시까지 그 영화를 봤다면 새벽 6시에 아이를 맡기고 시골로 집을 보러 떠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즉흥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가장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 아닌 용기를 더 낼 수 있었죠. 포기를 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건데, 저희는 포기할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아이만 생각할 수 있었고, 저희의 그 가슴 뛰는 거를 따라갈 수 있었던 시점에 시골로 가자라는 걸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그 영화 봤을 때 약간 유레카 같았어요. 유레카! 이러고 이제 저거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같이 통해서, 둘 중에 한 명만 그런 생활을 꿈꾸면 좀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둘 다 원했던 삶이 영화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왜 충남 보령을 선택을 했나요? 저희가 시골로 가자라는 결정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무작정 유튜브에 시골집, 뭐 부동산에 싼 집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다가 하나씩 조건을 접어봤거든요. 일단 저희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냐 산이냐 하는 갈림길이 있었는데, 제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여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바다는 너무 아득한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이 좋다라고 해서 바다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생각을 했고, 너무 외딴 곳이 아니었으면 했어요.
기차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는 뚫려 있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충남 보령이라는 곳이 산과 바다가 다 있는 곳이었어요. 맞아. 바다도 멀지 않고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충남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되게 친숙했거든요. 그러네, 맞아요. 대학교에서 그냥 풀 받으면 대접받아 뛰어들어가고 이랬거든요. 맞아, 맞아. 그 충남이 거리도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서울권이랑 도로도 다 뚫려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아주 잘 아주 잘 뚫려 있어요. 아주 좀 여기다 부가 설명을 하면 저희는 사실 경기권부터 알아봤어요. 양평, 가평 알아봤는데 거기는 이제 주말에 뭔가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집을 보러 가는 그 길에도 너무 막혀서 이미 집 보러 갈 때 이미 지쳤었죠. 양평은 와 여기 왜 2차선이야? 와 미쳤다 맞아. 이렇게 그 주말에 왕래할 거를 생각했을 때 길이 너무 막혀버리면 좀 힘들고 하니까 아예 우리 그 경기도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가자 해서 쭉쭉쭉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보령. 보령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사실 저는 보령을 몰랐어요. 보성은 뭐 녹차밭으로 보성은 가봐서 보성은 아는데 보령은 어디지? 근데 대천은 알아. 대천해수욕장 유명하니까. 근데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보령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알게 됐는데 보령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단어가 보령제약. 근데 보니까 그 보령제약 회장님이 여기 보령 사람이더라고요. 고향이 멀리 간다 멀리 가. 자 아, 그래서 편지 편지. 네 그렇게 저희가 친숙한 보령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연고도 없이 보령에 왔는데 돈은 어떻게 버나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 하는 걱정이 저희도 들죠. 그게 참 컸죠. 네. 크죠. 어떻게 먹고사나. 근데 저희는 사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뭐 유튜브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뭐 책을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서 거주지에 따른 수입은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었죠. 또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 내려오면서.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청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령에 이사를 오는 걸 결정을 하고 주변에 아는 선배가 마침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나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되게 당돌했고 되게 무모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사를 결정하고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랑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할 자리가 없었어요, 당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저는 당장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나는 뭐 캐셔라도 해야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결국에는 와서 일이 잘 풀렸죠. 근데 이러한 배경에는 일단 시골로 내려오면 젊은이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 뒤져보면 참 있더라고요. 뭐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임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지원 사업을 직접 따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충분히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서울 수도권은 사실 경쟁이 많아서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경쟁에서 이기는데 되게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일자리도 많고 기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딜 가나 불확실한 거는 똑같지만 여기는 그 시작점이 조금은 더 지원받고 용기를 주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근데 시골로 내려오면 이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입이 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집 대출뿐만 아니라 뭐 이자
각종 나가는 돈,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 뭐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쓸 가게가 없죠. 가게가 없어요.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지출도 확 줄어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이제 대출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 집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확실히 이제 없어요. 저희가 은행 대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 서울 땅 덩어리 안에서는 저희는 경기도였지만 경기도 땅 덩어리 안에서 고정 지출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확 줄어버리니까 이 달달이 나가는 생활비의 어떤 비중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돈을 벌어야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하지만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저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 이쯤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아이 교육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시골로 내려오면 아이의 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아이의 교육비라고 해봤자 어린이집에서 내는 특별활동비 정도일 텐데 일단 시골은 특별활동비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어린이집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활동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남 도청에서 행복 아이 키움 수당인가? 그 돈을 또 줘요. 얼마 주죠? 10만 원. 매달 10만 원. 네.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드려야 돼요? 그냥 자연 자체가 교육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네요. 예전에는 뭐 키카를 가던 어떤 파크를 가던 입장료를 결제하고 이제 갔는데 여기 밖에 나가면 뭐 메뚜기 있고 밖에 나가면 새가 있고 토마토 따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자연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검색해서 가지 않아도 그냥 집 앞에 산책하면 그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볼 때도 어린이집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골목 나가면 1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죠. 여기서 어떤 교육, 제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뭐 엄청난 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게 저희의 교육관이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교육이 전혀 문제 없이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골로 왔다 그러면 도시분들이 물어보세요. 텃세 없었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골로 간다 라고 하면 이 걱정 탑3 안에 텃세가 사실 저는 첫 번째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아, 정말 이거는 동네마다 다른데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아, 여기는 왜 있느냐, 이렇게 있냐, 이렇게. 정말 많은 말이 있어요. 아, 요즘 말은 다 힘드네, 그치? 근데 마음고생 저희 정말 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여우님 덕분에, 여우님이 그래도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고 이렇게 선물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풀었지, 저는 약간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근데 텃세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제가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보고 결론 내린 거는 바보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을 해야 돼요. 도시에서 뭐 똑똑한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시끄럽게 군다라고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요리를 못해서요. 좀 알려주세요. 그냥 괜히 이렇게 하면 아, 내 자식 같은, 내 손녀 같은 애가 온 거구나 라고 하면서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냥 네네 하고 다 들어요. 알아도 네, 틀려도 네. 네, 했던 말이라도 그냥 아, 예예예, 예예예. 사실 이 텃세는 너무나 케바케고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그러니까 공사를 하거나 이사 오기 전에도 미리 찾아뵈서 인사를
를 드리고 일단 맞닿아 있는 그 가까운 집들 전화번호를 공유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공사할 때 이슈가 생기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미리 소통을 했었더라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가르침입니다. 소통. 맞아요. 미리 저희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인사는 했지만 번호를 드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이런 거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아 맞아.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랑 너무너무너무너무 비슷해요. 여기도 반장님이 계시고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써주세요. 그게 좋기도 하고 때로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연애하나 저희가 부부싸움을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안에 너무너무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자, 실제 우리가 시골에 내려와 보니 너무 이건 중요한 주제다 라고 생각하는 탑3를 한번 또 뽑아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벌레. 아. 벌레. 벌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너무 혐오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자. 짠. 이게 하루살이라는 벌레인데, 빛이 민감해요. 그 처음에는 밤에 창문에 벌레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킬라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다 그냥 죽였는데 이게 끝이 없어. 아침에 보니까 사진처럼 이렇게 까매. 뭉탱이 있어요. 천 마리가 넘게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아, 모든 벌레를 죽일 수 없다. 벌레와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 벌레들이 이제 빛에 환장하니까 환장하지 않게 커튼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살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요령이 좀 생겼고 로라도 사실 벌레, 뭐 우리 여울님도 그렇지만 처음에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지금 웬만한 벌레는 그냥 아유 맞아요. 로라 파리채 들고 다니면서 웬만한 거 다 잡아요. 벌 아닌 이상 다 잡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살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모기도 엄청 많고 파리 엄청 많고요. 메뚜기, 뭐 여치, 방아깨비, 거미 엄청 많죠. 가끔 뱀도 들어와요. 개구리 아. 엄청 많고요. 개구리도 장난 없죠. 개구리는 벌레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딱 그 시골의 어떤 벌레 종류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슴벌레도 저희가 키우고 있죠. 들어와. 사슴벌레 이런 희귀 벌레도 나와요. 사슴벌레는 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발견은 못했고 그냥 뭐가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뭐 벌레 동물 공존합니다 시골은.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체념이 돼요. 전 진짜 거미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지금은 뭐 이만한 거미 아닙니다. 꿈에도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퀴벌레가 없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바퀴벌레가 없네요. 바퀴벌레 없어요 저희. 다행히.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거는 교통이에요. 뭐 경기 서울 수도권은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냥 다니면 되잖아요. 여기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번? 1시간에 두 번? 시간표를 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통이 사실 불편한데 저희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한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가면 다른 사람은 여기 그냥 묶여 있어요. 섬 같아요 섬. 집이라는 섬에 그냥 있는 거죠. 왜냐면 마을에 정말 뭐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을 걸어서는 한 15분? 그렇죠. 자전거 타고는 5분. 그래서 시골에 그렇게 자전거가 많은가 봐요. 저희도 와서야 알았지만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타게 돼요. 물론 저는 못 타고 저희 신랑만 타지만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 그렇죠. 그리고 멀리 나가면 차. 무조건 차.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인당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동네에 보면 모닝이나 스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 교통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보령까지 어떻게 오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차도 뚫려있고 고속도로도 잘 돼 있어서 사실 차를 타는 성인이라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장점도 이야기해야지. 차가 안 막힙니다. 와!
딱 정확하게 내비에 뜨는 그 시간에 딱 도착해요. 차가 안 막혀. 나를 가로막는 건 카메라밖에 없어요. 진짜 와 차가 없습니다. 열대 있으면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많지? 맞아요. 싶을 정도로 불편한 점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저도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실제 생활에서 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실제로 친구들이 많고 많이 만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 서울 인근에 사는데 안양에 있을 때는 지하철 타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내려오고 하면은 됐는데 지금은 못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제스는 얕고 넓게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되게 약속이 많은데 금방금방 돌아오는 약속들이죠. 뭐 술 한잔 하고 올게 해서 그냥 하루 당일로 술 마시고 오고 이런 정도의 약속이었다면 저는 깊고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만난다 하면은 몇 밤 며칠 뭐 제주도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환경이 더 좋아요. 시골로 오게 되면서 집이 넓어지면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잘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냥 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없죠. 왔다 하면 1박 2일. 그래서 얼결에 제스도 친구를 초대하면 그 친구랑 뭐 자고 가 이럴 만한 사이가 아니었어도 지금 초대하면 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사실 여울님이랑 이제 저랑 친구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이제 친구들을 집에 자고 간다? 보통 자고 가나요? 친구들이? 그냥 밖에서 저녁에 한번 만나거나 그죠? 당일치기로 거의 보고 하지. 물론 잠깐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와야지 술 마시고 와야지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는 없어요.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멋진 공간 우리가 집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꾸며놓고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손님을 초대해서 좀 더 깊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해소를 이렇게 시켰죠 저희가. 맞아요.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시골 생활의 단점, 장점을 뽑아봅시다. 딱 세 개씩. 오케이. 따단. 단점부터 얘기해보시죠. 첫 번째, 배달 음식이죠. 배달이 안 돼요. 배달비가 8,000원인가? 거의 8,000원, 뭐 10,000원. 그냥 안 돼요 그냥. 배달이 안 돼요.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여울님이 이제 이렇게 딱 시켜가지고 제가 밤에 가요. 배달원입니다. 네, 가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 로켓 배송을 진짜 애용했는데 여기는 로켓이 좀 늦어요. 로켓이 그냥 트럭 배송이죠? 네. 3일 걸립니다. 로켓 배송.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 있다. 그래도 뭐 적응이 됐어요. 좀 기다리는 여유. 네. 두 번째 단점. 제가 느끼기에는 바빠요. 집안일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집 안일이 아니라 집 밖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 마당이 있으니까 치울 게 너무 많고 수리할 게 너무 많고. 도심에서는 집 안에서 현관문 안쪽으로가 내 일이었다면 여기는 현관문 바깥에 대문 앞까지가 제 일이잖아요. 아니 대문 밖에도 제 일이에요. 아 그래? 풀도 뽑아야 되고 풀이 와 잡초가 여러분 얼마나 높이 크는 줄 알아요? 저는 왜? 아니 시골 내려서 왜 풀을 뽑아? 뭐 그냥 내뜨면 되잖아 이랬는데 풀이 집을 먹습니다. 아니 이게 담벼락 높이까지 해서 사람 키만큼 되잖아요 잡초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제 뽑는 게 아니라 배죠 이제 촤악 배야 돼 그 정도면. 그래서 그런 뭐 풀 뽑는 일부터 해서 뭐 비 올 때 하수구 이렇게 뭐 청소해야 되고. 맞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볼 곳이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를 있는 그대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따라 그냥 일이 추가가 됩니다. 맞아요. 네, 비 오면 막 걷어야 되고 뭐 바빠요. 네, 다이나믹합니다. 심심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단점. 사생활이 없죠. 저희가 이걸 촬영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어디서 하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지만 지금 마을 분들이 지나가면서도 보시면 대문 열고 들어오실까봐 지금 대문은 닫아놨어요. 정말
갯마을 차차차를 살고 있다라는 점. 약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그 MBTI에서 I다, I로 시작한다 그러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둘 다 E라서 Extroversion 해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웃게 해드리는 게 좋아서 그냥 제로 키우고 아이 보여드리고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재미,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할 땐 정말 불편하지만 그 벽을 허물고 나서는 가족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대문 밖에만 있어도 이제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바쁘네요. 바빠. 바빠요. 네. 자, 우리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린 다 극복을 했군요. 그러네. 엄청 단점이 아니네. 이번엔 진짜 장점. 장점. 뭐가 있나요? 제가 이거를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미친 풍경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너무 그 계절의 변화를 도심에서 느끼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절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히 논뷰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달라요, 뷰가. 4월에는 논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집 앞에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차량차량 막 빛에 이렇게 반짝반짝이니까 내가 논을 보고 있는 건가, 뭐 호수를 보고 있는 호수를 건가.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름답죠. 그 5월에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푸르러집니다. 초록초록 점들이 생기고 그게 점점 자라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제 황금빛이 되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도 너무 기대가 돼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벼들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라보다 훌쩍 컸어요. 그럼 로라가 나보다 더 커졌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쌀이 될 거야? 라면서 되게 항상 그 생태학습을 하는 것처럼 아이와 함께 이 자연이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정말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 로라가 너무 잘 놀아요. 안양집은 좀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으면 로라가 계속 밖에 나가고 싶대. 답답해. 그런데 여기는 나가면 마당이고 나가면 논이고 이러니까 너무 잘 놀아요. 그냥 뭐 장난감도 안에서 하면 스트레스 받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찰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물놀이라든지 이게 그냥 다 마당에서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다른 재료가 없어도 너무너무 자유분방하게 잘 놀고 뭐 집 안에서 생체놀이 할 필요 없죠. 그냥 밖에 나와서 벽에다가 그리면 되고 이런 그 자유분방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단을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없어서 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차도 좀 적기도 하고요. 그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그렇죠. 차가 거의 없어요. 저희 집 앞은 또 좁은 그 1차선 도로라서 차도 안 다녀서 너무 안전하고 저는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데 네, 택배차가 우리가 1시간을 촬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대 지나갔어요. 그러네. 네, 택배차량 한 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도 없지만 사람도 없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저희는 알림이 안양에 있을 때는 진짜 뭐 하루에 16개, 나중에는 막 30개까지도 왔었는데 고령에서 이사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 그래. 정말 없어요. 요즘에나 일주일에 뭐 한두 명 있지. 사실 안양에 있을 때는 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시별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안 봐요. 남의 나라 일 같아. 진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시골 생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골은 자연이다. 자연은 굉장히 많은 걸 품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도 품어주고 우리 어떤 마음도 품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태양이 굉장히 깁니다. 뜨겁고 따뜻함. 그런 게 보여요. 빌딩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참 자연은 넓고 따뜻하고 푸르구나. 친환경적인 것 같은데?
유기농 같다. 유기농 제스. 실제로 진짜 많이 탔어요. 원래도 조금 까맸는데 와 보는 사람마다 많이 탔네 하는 게 참 재미있네요. 시골은 변화다. 왜? 내 삶도 변화했지만 매일이 새롭잖아요.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시골의 삶이 너무 재미있고 내가 꿈꾸던 삶의 종착점에 한 단계 더 다가간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그 시골 라이프를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로라의 성장도 정말 빨라졌잖아요. 이 시골에 와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재미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파제스 가족의 시골 생활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괜찮아요! 돌 불러가요!